깨끗하겠습니다. 네.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경찰 손에서 아버지를 지켜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은 어떤 말로 표현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장례식장으로 달려와 지켜주신 분들, 전국에서 분향소를 찾아주시고 마음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찰은 물러가면서 사인 논란은 투쟁본부 책임이다라는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인 논란은 애초에 경찰이 지어낸 겁니다. 저희 가족과 투쟁본부는 사인에 대해 단 한 번도 의혹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것도 경찰이고 쉬지 못하게 한 것도 경찰이고 사인 논란을 퍼뜨린 것도 경찰입니다. 가해자가 돌아가시게 한 분을 놓고 이렇게 욕되게 한 것도 모자라서 책임까지 투쟁본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도대체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쓰는지 모르겠는데 오늘까지도 경찰의 태도는 반성을 모릅니다. 제발 경찰은 가해자이자 살인 피의자라는 자신의 입장을 잊지 말고 잘 처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장 재청구를 포기해서 이 사건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그리고 고인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은 장례를 치를 수 없고 저희 아버지도 쉬실 수가 없습니다. 제발 마지막 가시는 길 방해할 생각 말고 영장 재청구를 깨끗이 포기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 아버지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 진실을 알리기 위해 장례식장을 불철주야 지켜주시고 보도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오마이TV를 통해서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강제 집행 시도 그 모습을 함께 하셨습니다. 오후 3시부터 이곳에 도착해서 시민들과 대치했던 경찰들은 이제 다 물러갔습니다. 가족들과 협의를 진행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부검영장을 집행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백남기 투쟁본부에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경찰이 돌아갔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끝까지 이 현장에 남아서 백남기 농민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오마이TV를 통해서 이 현장을 함께하신 시민분들도 함께 지켜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시 전에 끝난 기자회견에서 유족인 백도라지 씨가 정말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감사한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투쟁본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정말 그동안 일상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유가족들, 그분들을 위로한 시민들, 정말 모두 다 고생했고 정말 그 힘을 하나로 모아서 오늘의 결과를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투쟁본부에서는 이 경찰의 부검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승리했다,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해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를 재청구한다는 경찰의 그런 검토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재청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25일 영장 청구 이 기한이 만료되는 날까지 많은 시민분들, 많은 국민분들, 그리고 오마이TV를 통해서 이 현장을 함께하신 분들께서 힘을 모아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의 공권력은 백남기 농민에게 살인 물대포를 쏜 다음에서도 이렇게 영장 청구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영장 재청구를 고민하겠다는 경찰과 검찰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길 저희가 지켜보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던 최순실 씨의 연설문 의혹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자신의 친분이 있던 최순실 씨가 그동안 자신의 연설문에 이런 걸 봐오는 그 과정에서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녹화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정도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이번 사안을 사과하고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야당에서 심지어는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실 개헌이라고 불리는 개헌 카드를 통해서 이번 사안을 헤쳐가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 하지만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결국 머리를 숙였는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그런 지적, 그런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오마이TV에서도 오마이뉴스에서도 이 상황 지켜보고 취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마이TV는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의 자발적 시청률을 통해서 저희가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뭐 시청률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광고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성원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도 오늘 처음부터 저희가 생중계를 통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시청하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마이TV는 항상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 하단에 보면은 그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자발적 시청료 월 10,000원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미사도 이어지고 촛불 집회도 이어지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현장에서 또 마이크를 잡고 생생하게 현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